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가 다음 달 2일, 그 10월 2일 날 지금 검사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30몇 명, 34명의 증인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여기에 지금 이화영뿐만 아니라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의 부인까지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작 박상용 검사, 이 박상용 검사는 지금 현재 영국에 유학가 있습니다. 연수를 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박상용 검사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법무부에 제출한 거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동안 10년 동안 이박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과 그리고 이박 검사 부인은 지금 판사인데 판사 시절에 담당했던 사건 목록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 출입국 기록 그리고 배우자 관련 기록들 또박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 목록과 압수수색 청구서 일체 휴가와 연차 내역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박 검사에 대해서 완전히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자, 그동안 이화영의 지금 수사를 하면서 회유 협박을 했다. 그리고 울산지검 시절에 근무할 때 대변 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이 이성윤 의원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이가 주장했다가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지검에 있으면서 회식을 하고 난 뒤에 변을 보고 그걸 벽에 발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본인이 영국에서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자 이건 사실과 다르다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성윤과 그걸 또 함께 공유했던 서영교, 최강욱 등등에서 관련자 모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할 사유가 없으니까 자뭐 대변을 보고 벽에 발랐다.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 협박했다 하는데 이 회유 협박도 이미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자 술을 입에만 댔다 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자 회유 협박을 했다는 장소도 특정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게 회유 협박을 했다는 장소가 바로 녹음실이 있는 그런 CCTV가 있는 방이라고 했다가 그 옆에 방이라고 했다가 거기도 바깥에서 보면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거기 이화영이 말했다고 하는 그 장소를 촬영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에서 훤히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진술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부탁을 했다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부인 백정화 씨가 나서가지고 야 이게 막 난리를 부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뒤집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게 모두 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구속이 기정사실화되고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검사 탄핵이 어딨나?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민주당은 완전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거나 바보로 알고 있는 다음이 아니라면 자 이걸 탄핵 사유로 꺼내가지고 버젓하게 이걸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입법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 뭔가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인들의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 충암고등학교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이 선후배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을 지키고 있어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입법 쿠데타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10년간의 해외 출입국 기록, 판사 시절의 사건 목록 이런 걸 보고 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탄핵과 관계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관계가 있나? 자, 먼지 털린 식으로 탈탈 털어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이 장경태와 전현희 등에게 전화를 해도 답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답을 하지 않더라.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김용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쪽에서 그 대부분 안 나갔습니다. 김용철 검사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탄핵 청문회에 나왔다고 하는 증인이 바로 그 당시에 장시호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참고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정다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정다은은 지난번에 장시호와 함께 구치소에 나란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시호는 마약 전과 그리고 위정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위정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딱 이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봤다, 또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김영철 검사하고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미 그 앞에 장시호가 자신의 이 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봤다고 이야기하고 뭐 만났다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터뜨렸던 측, 거기 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장시호하고 지금 김영철 검사가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장시호가 자기 지인에게 한 말들, 자, 얼마 있다가 뭐 숙소를 구했다, 오빠가 온다, 스타 검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 들어주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해 가지고 저기 탄핵을 하려고 한 거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김영철 검사도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장시호도 내가 그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썼는데, 자, 이 입법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만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이 사실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역풍이 부는 바람에 중단돼 있다가, 이재명에 대한 이번에 이 선거법 관련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되니까 또다시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게 탄핵이 아니라 조사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징계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이미 상식을 넘어버렸다. 상식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논리도 없고, 그리고 건전한 국민적인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뭔가 일반적인 논리로, 상식으로 이게 틀립니다, 이게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이미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상황입니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틀고, 그래서 폭주처럼 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타격을 주고 검사 집단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흔들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면,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이 몰려가지고 자, 이 봉기를 일으킨 수준에 이렇게 탄핵을 하려는 거 아닌가. 자, 어제 토요일 날 바로 용산 부근에서 이들이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연막탄을 터뜨리고, 뿐만 아니라 경찰과 충돌해서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앞으로 점점 이런 사태를 유발해가지고, 그래서 뭐 계엄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법률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보고, 이제 무력 봉기를 통해가지고 이재명을 지키고, 감방에 가는 것보다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를 뒤집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또는 유죄가 이재명의 뭐이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거는 우파 진영에서 우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라도 아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이렇게 크고 분명하고 그게 다 입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면죄부를 주려고 들었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은 지금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는 다 풀어줘야 되고, 법무부를 포함해서 여기 이 검찰 또 사법부 판사들 전부 다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러한 무모한 시도는 반드시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꾹꾹 참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래도 사법부가 최후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유차원 부장판사 또 권순일 같은 이상한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판사들은 법과 양심과 상식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막판에 마지막에 이제 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쐐기를 박을 것이 역시 사법부다. 만약에 거기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우파 국민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이재명과 그 일당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엄중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